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장고에서 이제 설문조사, 자, 이제 앱 만들기. 자,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회원관리 이제 앱하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 앱하고의 어떤 이제 차이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첫 번째는, 네, 앞에서도 이제 잠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제 테이블의 이제 개수에서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수에서, 자, 기본적으로 이제 회원관리 앱은, 이제 회원관리 앱은 하나죠. 네,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의 어떤 테이블을 가지고 하나의 테이블에다가 우리 이제 필요한 어떤 필드 같은 거 정의하고 타입 정의해가지고 이제 회원을 입력하고 뭐 이제 뭐 입출력 처리 뭐 CRUD 자 이런 어떤 처리들을 했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설문조사 앱은, 자, 설문조사 앱은 이제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어떤 설문조사 그 제목, 그쵸? 설문조사 제목이 들어가는, 네. 뭐, 여기 이제 뭐, 설문조사 제목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설문조사 항목, 설문조사 어떤 그 목록이 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제목만. 네.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설문조사는 뭐, 대통령 뭐, 누구 뽑겠습니까? 뭐, 이런 거. 두 번째는 서울에서 뭐, 어느 시가 가장, 서울시죠? 어느 구, 어느 동이 제일 좋습니까? 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설문조사 어떤 그, 목록, 그쵸? 설문조사 어떤 목록, 제목만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테이블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테이블은, 자, 두 번째 테이블은 요 각각의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요첫 번째 대통령, 자, 누구를 뽑겠습니까? 라는 이 설문조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뭐 이제 후보들이 이제 또 등록이 될거 아닙니까? 그럼 뭐 이제 1번 후보, 2번 후보, 뭐 1번 뭐 홍길동, 2번 뭐 이순신, 3번 뭐 을지문덕, 4번 뭐 김유신. 자, 이런 후보가 이제 등록이 되면은 그런 방금 말씀드린 뭐 이순신, 뭐 홍길동, 뭐 을지문덕, 뭐 김유신. 이런 그 정보가 이제 들어가는, 그렇죠? 이런 항목. 그렇죠? 요그 투표에 대한 어떤 그 후보들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어떤 테이블이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두 번째가 뭐 서울에서 이제 어느 동이 뭐 아니 뭐 우리나라에서 어느 도시가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해갖고 두 번째가 이제 그런 어떤 설문조사 어떤 그 어떤 질문이라면 그 질문에 대해서도 여기 뭐 예를 들면 뭐 서울 뭐 이제 뭐 부산 뭐 광주 뭐 제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또 이제 항목이 또 이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렇죠? 요게 이제 그런 어떤 질문이라고 하면은 근데 이때 요 둘의 어떤 테이블의 어떤 관계가 기본적으로 얘네들 요런 이제 위에 요네 개는 요 1번의 어떤 그 요거 네 개는 요 1번 그쵸? 요 1번 그 질문에 대한 어떤 그 항목들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요거 네 개는 뭐 서울, 부산, 뭐 광주, 제주. 자, 요런 어떤 항목들은 요 2번 어떤 설문조사 질문에 대한 어떤 그 항목들. 그쵸? 어떤 이 후보 선택할 수 있는 항목들이 되는 거고. 자, 이제 이때 결국은 요그 질문 그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테이블이 이제 좀 어떤 이제 또 역할을 또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요게 이제 1번 질문이고 요게 이제 세 번째 있으니까 요게 이제 3번 어떤 설문조사 이제 질문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요 항목들이 뭐 1번 질문에 대한 항목들이라는 거를 뭐 서로 알수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뭐예요? 이쪽에는 뭐예요? 아, 요 1이라는, 요 프라이머리 그 어떤 키 값이 되겠죠? 어떤 고유한 아이디 값이 되는 요 1이라는 값을 같이 다 가지고 있어야겠죠, 이렇게. 요그 항목들에 대해서는. 그요 항목들이 하나하나 입력될 때요 테이블에 요런 어떤, 그죠? 이쪽 그 테이블에 요 1번이라는 값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얘네들은 요 3번 질문에 대한 어떤 그 항목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3이라는 값이 다 아, 이거 좀 그림을 좀 크게 그릴 거, 이게 작게 그려갖고, 그쵸? 고생하네요.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다 3이, 이런 이제 항목들마다 또 같이 뭐 3이라는 값이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뭐예요? 얘네들이. 아, 요 3번 설문조사 질문에 대한 그 어떤 후보들,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어떤 항목들이구나라는 걸그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입문편에서도 이런 우리 이제 설문조사 앱을 다 만들진 않았는데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모델까지만 이렇게 그 작업을 해갖고 API 이제 메서드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 이제 이런 부분까지만 좀 잠깐 이제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아마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를 이제 제가 이제 빗대어서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버지 같은, 그렇죠? 여기 이제 아버지 같은. 네, 그런 어떤 이제 관계라고 하면은, 이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되는 거죠, 아들이. 그래서 뭐예요? 여기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아들의 어떤 관계처럼, 서로 이제 뭐예요? 그렇게 어떤 그 연관성이 있다. 어떤 연결을 가지고 있다. 관계를 맺고 있다. 서로 이제 뭐예요? 종속적이다. 그쵸? 이렇게 이제 어떤 이제 종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어 단어 중에서 뭐예요? 영어 단어 중에서 좀 이렇게 이제 어떤 종속적으로 어떤 연결을 맺고 있다. 이런 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캐스, 케이드, 그쵸? 기억나죠? 캐스케이드. 그래서 우리 이제 모델을 작성할 때, 이제 모델을 작성할 때이 캐스케이드 그 옵션을 사용해서 뭐요? 이들 간의 관계가 이렇게 종속적으로, 이두 개의 어떤 테이블이 뭐요? 종속적으로 어떤 연결을 맺고 있다.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뭐요? 이 옵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캐스케이드. 여기 이제 그뭐 명사로 쓰일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이제 폭포. 폭포라고 했잖아, 폭포. 혹시 이제 그 앞에 강의 이제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이 폭포도 뭐 나이아가라처럼 뭐큰 폭포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그 작은 폭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폭포. 근데 이제 폭포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폭포가. 이런 그림을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서 뭐예요?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어떤 이런 어떤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뜻이 되게 여러 분야에서 이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뭐 이제 화학이나 이제 그런 분야에서 그이 단어가 쓰일 때는 캐스케이드가 화학 쪽에서 쓰일 때는 뭐 그런 어떤 이제 그 화학 쪽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이제 계단식으로 이렇게 어떤 뭐 실험을 하면은 여기서 실험하면 이렇게 뚝 떨어지고 여기서 또 실험하면 뚝 떨어지고 뭐또 이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뭐 실험 장치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근데 화학 쪽에서는 캐스케이드가 그런 어떤 실험 장치 의미도 있어요. 또 반면에 뭐 이제 전기나 이런 쪽에서는 전기나 이제 이런 쪽에서 쓰일 때는 또뭐 이런 어떤 그 이런 어떤 개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그 어떤 직렬 직렬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캐스케이드가. 근데 어떻게 이게 이제 종속적으로 어떤 연결된 어떤 그런 어떤 종속 직렬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다 이제 의미가 다 비슷비슷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캐스케이드가.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 이런 두 개의 테이블에 있을 때, 이그 설문조사 어떤 질문에 그 어떤 연관된 그 항목들이 얘네들이라는 이게 종속적으로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요 1번이라는 요 고유 값을 얘네들도 뭐예요? 아들도 이거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값을. 그래야지만 뭐예요? 여기에 이제 많은 어떤 항목들이 추가될 텐데. 어떤 설문조사에 대한 항목인지를 알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만 종속적으로 어떤 연결된 관계가 맺어지는 거고. 저런 게 없으면, 이런 게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1번, 뭐 3번이라는 이런 값들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값이 없으면은, 야, 네 아들한테 가서, 야, 너 아버지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 아버지가 뭐, 수십 명이 있는데, 수십 개 어떤 설문조사 항목이 있는데, 설문조사 이제 질문이 있는 거죠. 도대체 아버지가 누구야 하면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3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으면 3번이 우리 아버지예요.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1번이 우리 아버지예요. 하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1번 설문조사가 이렇게 이제 어떤 종속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종속,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사로 쓰일 때는 이 캐스케이드라는 단어가 이제 뭐 명사로 쓰일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폭포라는 뜻도 있고 이런 어떤 화학 쪽에서 어떤 실험 장치라는 뜻도 있고 뭐 어떤 종속 뭐 직렬의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고 전기 쪽에서는 근데 이게 동사로 쓰일 때는 요런 그 뜻이에요. 종속적으로 뭐요? 어떤 뭐 연결을 맺다, 연결을 가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동사로 쓰일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장고 프레임워크에서 이 모델을 작성할 때 이런 어떤 설문조사 앱에서 자, 이 설문조사 앱이 뭐예요? 그런 어떤 두 개의 어떤 테이블을 설문조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뭐 어떤 앱을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도 만드는 과정에서도 밑에도 있죠.
장고에 자체적으로 있는 어떤 회원 테이블하고 우리 어떤 직접 구현하는 어떤 게시판 이런 거를 만들 때도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개의 테이블을 그 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찌 됐건 뭔가 이제 두 개의 어떤 테이블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 때는 이두 개의 테이블이 뭔가 이제 관계를 맺고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죠. 대단히 높고 그리고 이제 그 둘의 어떤 이제 종속적인 관계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이렇게 할 때, 모델에서, 자, 우리 이제 그 파이썬 코드로 작성할 때, 이런 캐스케이드 옵션을 그 사용하는데, 캐스케이드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이유가 캐스케이드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명사로 쓰일 때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동사로 쓰일 때는 뭐예요? 뭔가 종속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맺다, 연결을 갖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괜히 뭐이 단어가 여기 쓰이겠습니까? 이런 어떤 장고에서 이 단어를 쓸 때는 다 이제 장고가 아니더라도 이런 그 어떤 관계를 표현할 때 캐스케이드라는 단어를 이제 뭐쓴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 그렇죠? 그냥 너무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그러면은 사실 뭐 뜻도 모르는데 이거 왜 이런 단어가 여기 쓰였지? 이런 것보다는 뭐야?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조금 더 해석을 해보고 좀더 이제 들여다보면은 더 이런 부분에 왜이 단어가 쓰였는지도 더 이해할 수 있고 더 오래 머릿속에도 이제 남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델 그 작성을 할때 이런 어떤 두 개의 테이블을 가지고 이런 앱을 만들 때는 이런 어떤 캐스케이드 옵션을 사용해서 서로 간에 뭐야? 이런 관계를 종속적으로 이제 연결을 맺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제 2번, 3번, 4번을 이제 쭉 보시면은 자, 결국 이제 테이블 수가 이제 더 많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그 설문조사 앱을 만들 때꼭그 테이블을 두 개로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묻는다면 사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나 가지고도 만들 수 있죠, 테이블을. 테이블 하나 가지고도 만들 수 있어요, 만들려고 하면은. 네. 근데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이렇게 따로 이제 그 분리해서 이제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 물음표 이제 해놨잖아요. 이렇게 따로따로 두 개를 나눠서 이제 하는 이유는, 하는 이유는 뭐예요? 쉽게 하려고. 그쵸? 네. 정답은 그냥 편리하려고. 편리하게 하려고. 편리. 쉽게 하려고. 쉽게. 그래서 이렇게 좀그 나눠서 함으로써 뭐야. 우리 일을, 어떤 큰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어떤 일을, 뭐 예를 들면 이런 어떤 큰 바위가 있다라고 해봐요. 이 바위를 반으로 쪼, 뭐, 아니, 이 바위를 어찌됐건 쪼개야 되는데, 혼자서 이거 쪼개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네. 근데 둘이서 같이 하면 쉽잖아요. 네. 뭐, 이런, 뭐, 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좀더 이제 편리하게 하려고, 쉽게 하려고. 이런 거를 이제 조금 이제 더 어렵게 이렇게 좀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뭐 사용하는 어떤 그런 이제 그뭐 용어로 이제 그 하게 된다면 이런 것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정규화 과정을 뭐 통해서 우리 뭐 작업을 이제 해나간다라고도 이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뭐 그런 그 용어 뭐쓸 필요 없이 그냥 편리하게 하려고, 쉽게 하려고. 우리의 설문조사 앱을 만들 건데, 이걸 조금 쉽게 해야겠다, 좀 편리하게 해야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나눠서 함으로써 뭐예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조사 어떤 질문만 이렇게 쭉그 저장을 하는 이런 테이블을 따로 그 만들어 놓고, 요 각각의 어떤 설문조사 요그 질문에 대해서 뭐예요? 그 항목들은 이쪽에다 따로 저장하는 테이블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하자라는 거죠. 이런 것들. 이에 대한 이 설문조사에 대한 어떤 그 항목들은 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이 설문조사 어떤 질문에 대한 어떤 그 후보들 선택하게 되는 후보들 항목들만 여기에는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뭔가 우리 이제 뭐든지 여러분 그 미분이 뭐야? 미분. 미분이라는 거는 미세하게 뭐예요? 분리한다라는 거예요. 미분. 수학에서 사용하는 미분의 개념이 잘게 쪼개 가지고 뭐야? 쪼갬으로써 우리가 뭐예요? 좀 더, 그, 어떤 이제 분석적인 부분을 더, 좀더 디테일하게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그렇죠? 너무 큰 것을 그대로 놓고 보는 것보다는 뭐든지 뭐요. 쪼개면은 조금 더 뭐요. 뭐 일하는 것들이 좀더 쉬워질 수 있고, 좀더더 눈에 잘 보일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미분의 어떤 개념도 그렇게 미세하게 쪼개서 이렇게 분리해서 쪼갠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찌 됐건 우리 뭐그 시간표 같은 거짤 때도 방학 그 시간표도 뭐요. 거대하게 이렇게 그 스케줄 짜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도 못 지킨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하루하루의 어떤 스케줄을 쪼개서 그 해놓고 하루하루를 지켜나가면, 그렇죠?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부담 없이 그 이제 어떤 시간표를 내가 이제 지켜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도 뭐요? 우리 결국은 이제 그 테이블 수를 이제 더 많아지는 이유는, 그렇다고 이제 무조건 이제 많아지면은 그것이 또 이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이제 정규화하는 과정에서 보다 보면은 뭐 1정규화, 2정규화 해가지고 무조건 뭐 쪼개고 많게 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그렇죠? 적절하게 우리가 이제 필요한 부분을 좀 분리해서 이렇게 이제 그 테이블을 좀 이제 분리함으로써 뭐예요? 또 효율적으로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좀 이제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테이블 수가 더 이제 많아지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렇죠? 뭐좀더 이제 쉽게 하려고, 또는 편리하게 하려고. 네, 이렇게. 자, 이렇게 좀그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지. 더 어렵고 복잡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두 개로 그 테이블이 이제 좀 나뉘어지면서 조금 이제 해야 하는 일들은 조금 더 많아지는 것도 사실은 있죠. 그게 이제 3번이에요. 보시면은 그에 따른 이제 작업해야 할 것들이 좀 달라지나, 뭐가 좀더 이제 많아지나, 달라지나 라고 이제 묻는다면 달라지죠.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당장 이제 모델의 작성도 좀 달라지는 거죠.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됐건 두 개의 테이블로 이제 쪼개졌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이쪽 테이블에 있는 어떤 그 정보를 이쪽 테이블에도 이제 같이 이제 값을 이제 넣어줌으로써 뭐예요? 서로 간에 종속된 어떤 연결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표시를 이제 해줘야 되고, 그 모델을 작성하는 부분에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어떤 캐스케이드 그런 이제 옵션을 사용해서 둘 간의 어떤 그 관계를 이렇게 이제 그 지정을 해줘야 되는, 이제 포린키 지정을 그렇게 이제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당장 이제 모델 작성부터 달라지는 거죠. 한개 테이블 가지고 할 때는 뭐 그런 거할 필요 없죠. 캐스케이드 같은 거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두 개의 테이블을 가지고 할 때는 서로 뭐야? 캐스케이드. 캐스케이드가 무슨 뜻이라고요? 다시 한번. 자, 캐스케이드. 사전에 찾아보시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뜻은 뭐 폭포 이런 뜻으로 나와요. 그런데 폭포처럼 이렇게 흐르다라는 뜻도 있어요, 동사에. 예, 동사도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명사로도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동사도 뭔가 이렇게 폭포처럼 흐르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또 이제 종속적으로 뭔가 이제 연결을 맺다, 연결을 뭐 가지다, 이런 그런 뜻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테이블로 이제 그 분리하게 되면은, 예, 모델을 작성하는 부분에서도 이런 어떤 이제 캐스케이드 옵션을 내가 이제 써야겠구나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네,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는 것을 이제 깜빡하는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게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이제 뭐 뷰쪽, 네, 이제 함수에서 어떤 이제 입출력 처리하는 부분이나, 그리고 이제 템플릿 파일 쪽에서도 어찌됐건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이제 두 개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테이블 하나에서 이제 가져오는 뭐 이런 부분하고 또 이제 두 개로 이제 나뉘어져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가져오는 부분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여기서 이제 입출력 처리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이 테이블에 각각 이제 들어있는 값들을 이제 가져올 때도 두 개의 테이블이기 때문에 뭐요? 자, 여기에 이렇게 어떤 설문조사 질문들만 쭉 여기는 들어있고, 여기는 요 설문조사 질문 하나에 대해서 그 항목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요거 가져올 때 얘하고 종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얘네들을 같이 가지고 와서, 그렇죠? 예를 들어 요런 템플릿 파일 같은 거 이제 뭔가 이제 그
템플릿 파일 같은 거를 만들 때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템플릿 파일을 만들 때, 자, 뭐, 여기 이제 뭐 1번 그 설문조사 질문이 대통령, 대통령 뭐 누구 뽑겠습니까? 라는 그런 어떤 설문조사 질문이라고 한다면, 뭐 1번, 뭐 이제 뭐 홍길동 이렇게 돼 있고, 자, 1번 홍길동, 뭐 2번 뭐 이순신, 뭐 3번 뭐 을지문덕, 4번 이렇게 이제 돼 있다라고 하면은, 김유신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어찌됐건 요 설문조사 질문은 요 1번 테이블에 이제 그 들어있는 것이고, 그쵸? 뭐 예를 들면 요것도 이제 뭐 테이블 이름을, 얘는 뭐 이렇게 질문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퀘스천이라고 하면은, 자, 퀘스천 테이블이고, 얘는 뭐 이제 각각 이제 항목들, 항목이 이제 영어로 뭐 아이템이잖아요. 뭐 이름은 뭐 사실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이제 뭐 모델 작성할 때 뭐 테이블명, 뭐 테이블명이라고 했지만, 뭐 우리 이제 파이썬 코드로 작성할 때는 이제 클래스 이름이 되는 거죠. 어찌됐건 뭐 이제 퀘스천 테이블에 여기 이제 들어있는 거고, 그렇죠? 퀘스천 테이블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고, 자, 요런 그 항목들은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그요 퀘스천 테이블에 있는 요거 꺼내 와서 여기다 이렇게 이제 그 출력을 해줘야 되고, 그때 동시에 뭐예요? 아이템 테이블에서 가져와서 얘네들 네 개를 출력을 해야 되고, 결국은 요 하나의 템플릿 파일에서, 그쵸? 요 하나의 템플릿 파일에서 그다 출력을 하는 건데, 가져오는 건요두 개의 테이블에서 가져와서 요 하나의 어떤 템플릿 파일, 요건 이제 템플릿이에요. 템플릿.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설문조사 요그 1번, 2번, 3번 뭐 여러 이제 설문조사 항목 질문이 있을 텐데, 여기 1번을 내가 딱 클릭했어요. 딱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요쪽으로 이제 이렇게 이런 어떤 페이지로 이동하겠죠. 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좀더그요 해당 그 설문조사 클릭했을 때 보여지는 그런 어떤 이제 상세 페이지가 되는 거죠. 상세 페이지. 그리고 이제 이 상세 페이지, 요 상세 페이지를 구현하는 요 템플릿에서 요렇게 각각의 이제 테이블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이제 그 뿌려줘야 되는데, 이때 뭐요? 이때 어찌됐건, 이런 어떤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꺼내오고 뭐 출력하고 하는 이런 어떤 일련의,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찌됐건, 또 이제 어떻게 이제 해야 할지, 두 개의 테이블에서 가져와서 이제 꺼내서 이렇게 뿌려주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혀 이제 안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이, 뭐 저런 건 이제 어떻게 할까? 그냥 하나면은, 하나의 테이블이면은 우리 이제 앞에서 해봤잖아요. 하나의 테이블이라면은, 우리 여기서 이렇게 그냥 뭐, 그 회원관리 앱 같은 거 만들 때, 하나의 테이블에서 가져오는 대로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뿌려줬잖아요. 별로 이제 고민할 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개의 테이블은, 이게 두 개의 테이블은 지금 보신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제목만 가져와서 여기 뿌려줘야 되고, 그리고 요거에 대한, 여기 이제 아버지면 요 아들, 요네 개, 얘네들을 가져와서 또 여기다 뿌려줘야 되고, 이런 거 어떻게 뿌려줘야 되지? 반복문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하면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민이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 자, 이런 것들은 결국은, 방금 이제 말씀드린 이제 그런 내용들은 결국 우리가 이제 그 회원관리 앱하고 이제 설문조사 앱의 가장 큰 차이점, 그쵸? 테이블을, 한 개의 테이블을 가지고 어떤 앱을 만드느냐, 또는 두 개의 테이블을 가지고 앱을 만드느냐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이제 고민을 하고, 이렇게 좀 달라지는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테이블 수를 이제 좀 많게 하는 뭐 이유, 네, 이런 것들, 네, 전반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하는, 네,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테이블 하나 가지고 이런 거, 했던 그런 방식하고는 조금 다르게 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네. 이런 부분을,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들어가기 앞서서 이런 좀 백그라운드 지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력자들은 뭐 이런,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어떤 백그라운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이제 하나의 어떤 테이블만 가지고 하는 이런 어떤 회원관리 앱만 이제 해봤다면, 이제 이런 설문조사 앱은 이제 두 개의 테이블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지금 이런 좀 백그라운드 내용에 대해서 잘좀 새겨 듣고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는 좀 하는 게좀 이제 필요한 거죠. 네.